네, 뭐 첫날 지금 무난하게 시장은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이유를 보니까 바이든의 뭐 인프라 투자안도 있고 이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어진다.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근데 제가 사실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네, 계속 예, 네, 분명 맞아요. 작년 3분기에도 4분기부터는 투자가 시작이 된다. 네, 이제는 재개가 된다. 그게 지금 맞아요. 1년을 끌어온 거거든요. 이젠 그렇죠. 진짜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뭐, 그럴지 안 그럴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뉴스가 재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재탕이 되었을 때는 거의 이제 꼭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또한번 이야기 꺼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설거지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번 끌어올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리면서 물량을 넘기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은 또는 하반기쯤 되면 대선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으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던 기업 업종이고요. 그래서 5G 관련 업종들은 저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제 방송,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이야기했던 걸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5G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6G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지 5G는 오히려 망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5G라고 하는 그 통신망은 필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6G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맞는데 컨텐츠의 부재죠. 5G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별로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제는 뭐 우리가 5G가 처음 나왔을 때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 한편 다운받는데 1초면 됩니다. 뭐 2초면 됩니다. 했는데 요즘에 누가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나요? 넷플릭스 또는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G 통신망이 가진 엄청난 초고용량의 전송 데이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쓰나 안 쓰나로 봤을 때 별로 쓸 일이 없어지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제 VR과 AR이 되면은 증강현실과 우리 가상현실 이런 쪽에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통신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전송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VR, AR 안 하잖아요. 그래서 5G가 처음 이렇게 각광받았을 때가 포켓몬 고라고 했던 그 게임이었죠. 2017년에 나왔던 게임인데 그 게임이 나오면서 증강현실의 시대가 도래가 된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급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5G는 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결국은 5G가 아니라 6G를 준비하겠다라고 벌써부터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은 5G가 아니라 6G가 되었을 때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율주행, 전기차, IoT 우리가 보는 정말 미래 산업들이 6G 시대가 되었을 때 도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G가 지금 이렇게 인프라가 깔리든 안 깔리든 결국은 저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떨어지고 나면 6G 때는 정말로 이제는 각광받는 사업이 될 테니까 그때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들고 있는 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고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저는 조금 고점에 들어가시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 전체의 흐름은요. 오늘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뭐 수급도 약간 꼬여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순매수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오전에 좀 팔았다가 나중에 오후에 좀 샀다가 뭐 샀다가 팔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692억 원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보여지지만 외국인들은 매수가 아예 붙질 않습니다. 그렇다가 또 오후에쯤 되면은 이게 또 매수세로 돌아서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매도세로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늘려가면서 비중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할 종목과 매수할 종목에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런 수급을 보면서 예상을 해본다면은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많이 올라와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할 만한 종목들을 우리도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사가지고 나중 미래를 보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지수 자체는요, 제 생각에는 위쪽에 버텨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계단식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2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엄청난 호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저기를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그 말을 이 아래쪽에서 횡보를 하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일단 또 악재라던가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파가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모습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에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게 되는 그 큰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께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금리 인상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테이퍼링 경제가 좋아지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 경제가 좋아지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건 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리스크가 커지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저에게 이자를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용도 제가 신용이 높으면 당연히 이자를 낮게 받게 되죠. 안전하니까 이자를 좀 덜 받아도 되겠어. 근데 만약에 제 신용이 떨어지게 되면은 야 너는 위험하니까 이자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어 라는 개념으로 리스크와 이자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포장이 되어서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금리를 지금 왜 올리려고 하는데 경제 지표가 좋아야 금리를 올린다 테이퍼링 한다 이런 이야기 왜 나오냐면요 사실 지금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금리를 올려야 됐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내려야 됐던 게 아니라 올려야 됐던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위험해졌죠. 위험해졌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도태가 되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산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는 금리를 내려버리면서 돈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 부작용이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과 돈의 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산 버블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막아내려고 한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싸그리 다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금리 올리면 부작용이 정말 심할 것 같은데 경제가 좀 안전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경제 지표를 보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가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해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상황은 위험한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한다. 테이퍼링도 앞으로 계속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지수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그러면 금융주 투자하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닙니다. 금융 지금 돈을 빌려준 걸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 못 받게 되면 하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잠깐 반등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총체적인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신다면 시장 좀 잘 보이실 거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으십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5G 관련주를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워낙 지금 많이 떨어져서 어떨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여전히 5G 관련주도 조금 보수적으로 의견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멀티 캠퍼스. 네, 멀티 캠퍼스 매수가량 비중은요? 네, 37,200원에 10%요. 네, 37,200원에 10%. 매수는 네.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매수는 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진 한 2주 정도 됐나요? 2주 정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대선 때 일자리 관련 주로도 좀 엮여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네. 조금씩 담아볼까 하고 찾는데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교육 관련해서 또 대선 때 이제 이슈가 네.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하셨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잘 네. 매수를 한 걸까요? 네, 관점 좋아요. 관점은 일단 우리 대선 때 일자리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벌써 뉴스를 보게 된다면은 뭐 벌써 지금 몇 년간의 공무원을 증가시켰던 공무원 수를 네. 늘렸던 것보다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많이 늘렸다고 하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 때문이죠. 맞아요. 근데 기업들에게 야 사람 좀 뽑아라고 해봤자 아유 우리 지금 못 뽑아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자리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역시나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지금 일단 전체적인 기업
구조라든가 경제 구조를 좀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게 될 텐데 아마 대선 후보들 특히나 야당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야당은 이번 정부를 비판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거거든요. 그 말은 일자리 우리가 개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나올 텐데 네. 그럼 뭐 교육부터 해가지고 그런 관련주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멀티캠퍼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뭐 하는 기업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은 뭐 교육, 외국어 교육기관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리와 연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보게 되면은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 때 영향을 안 받았을까라고 하면요 좀 덜 받은 느낌입니다. 오히려 실적은 준수하게 잘 나왔고 올해 실적은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이런 시점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일단 관점 좋았고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만 봐선 절대로 안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100가지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은 주식은요. 그 100가지를 누가 많이 볼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가지 중에서 10가지만 보고 투자했다라고 한다면은 20가지, 20가지를 본 사람한테 지게 되고요. 30가지 본 사람한테 또 지게 됩니다. 그리고 60가지 본 사람한테 지고 100가지를 다 본 사람한테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본 관점은 너무나 좋은데 시청자님께서 놓쳤던 부분이 뭔가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총 발행 주식수가 있습니다. 이 발행 주식수가요. 59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네. 590만 주가 발행되어 있는데 62% 삼성 SDS가 대주주인데 62%인 370만 주가 묶여 있는 기업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네. 주식수가 거래량이 거래량이 작을 수밖에 없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적어요. 그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주식수가 조금 총 발행 주식수가 좀 적당하다고 할 만한 그런 기업들 몇일까요? 하면 한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 이상은 좀 돼야 그래도 거래량이 좀 풍부하고 유통도 잘 되고 내가 팔려고 할 때 팔아지고 살려고 할 때 사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네네. 이런 품절주는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아낸다라는 관점으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품절주의 단점을 급등 이후에 급락이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가가 변동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호가에 38,200원에 지금 호가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차트에 TV 보시면은 38,200원, 38,500원에 다섯 주 깔려 있어요. 다섯 주. 예, 그러니까 15만원, 한 20만원이면 지금 이 호가 하나 갖다가 한 개 올리고 두 개 올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이 호가 지금 한 10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장난치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이런 그렇네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료 카톡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뭐 불법적인 내용들이 엮여가지고 주가를 확 끌어올렸다가 훅 빠지게 되는 잘못되면 그렇게 해서 팔려고 했더니 못 팔았어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나쁜 기업은 아닌데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는 아쉬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변동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매수권 나쁘지 않고 들고 가는 거 좋다 생각이 드는데 변동에 좀 대응이 잘 안 될 것 같고 밑으로 훅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호가가 밑에 받침대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변동을 잘 즐길 수 있다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비중을 더 이상 늘리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가져가다가 튀어 오를 때 빨리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년 초반까지는 좀 들고 가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제가 이 방금 설명을 꽤나 오랫동안 했는데 제 설명이 지금 뭔가 하늘로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내년까지 보라는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8만 100원이고요. 20%요. 네, 8만 100원에 20%.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귀 쫑긋하고 들으실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뭐 5거래일째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뭐 5거래일 갔다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팔아낸 게 얼마인데요. 그건 그렇죠. 순매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실 5거래일 매수 들어왔다고 우리가 반짝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들고 있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좀 힘든 기업이에요. 맞아요. 제가 삼성전자는 올 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 한 6월, 5월까지는
정말 안 좋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기업이에요. 사선 안 된다. 이거 삼성전자는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다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문매를 맞았어요. 뭐 저희 회사 전화도 오고 뭐 네. 저런 사람이 지금 삼성전자를 까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지금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항상 그렇죠.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기업 자체는 좋아요. 삼성전자를 기업을 안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근데 가격적인 부분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경영학 쪽에서는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분석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SWOT 분석이라는 걸 해요. 뭐 스트렝스 뭐 해가지고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위크니스랑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퍼튜니티 그리고 뭐 트리트인가 뭐 하여튼 위협 요소 이런 걸 다 보게 되는데 강점과 장점 그런 건 다 제껴놓고 기회 요소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협 요소를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 삼성전자가 기회가 더 많은지 위협 요소가 더 많은지를 좀 이렇게 무게지를 저울지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대놓고 위협 요소가 많은 기업이에요.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지금 강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만한 요인이 분명히 생겼다라고 보지만 반도체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도체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건 시청자님도 인정하시죠, 그죠? 네. 예, 반도체 아니면은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디램 가격, 반도체 이런 공정 이런 것들. 근데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뭐 외부에 있는 외국계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많이 밀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인텔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많은 기업들 마이크론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본과 대만의 합작 회사 이런 것들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삼성전자는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디램 가격도 빠져내려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을 때 지금 공정력에서도 TSMC에게 서 또 밀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거품이라든가 반도체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기대감들이 다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거는 이미 2018년부터 점유율 1위였던 삼성전자가 밀려 나가는 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점유율을 올리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삼성전자가 여기서 주가가 또 치고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한다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 위험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 말은 기껏해야 여기서 주가를 보존하는 정도에서 횡보라고 하죠. 주가가 횡보하면서 보존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매수 자체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들고 있는 분들께는 반등 시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만약에 삼성전자를 시청자님께서 내가 한 10년 정도 또는 5년 정도 진짜 멀리 보고 배당까지 받으면서 투자할 거라서 상관없어요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예, 뭐 정말로 내가 장기 투자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좋은 기업인데 왜냐하면 지수가 안 좋거나 시장에 어떤 위험이 나오거나 경제가 리스크가 터졌거나 금융 리스크가 터졌거나 그런 거 생겼을 때 삼성전자만큼 안전한 도피처는 없거든요. 근데 안전을 떠나서 수익을 좀 노리시고 계신다면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자본의 내 자산의 좀 관리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삼성전자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5년 이상 투자하실 거라면은 지금 투자하신 거 괜찮고요. 그냥 6만 5천 원이나 6만 원까지 혹시나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더 사버리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네.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 5년이나 가져간다고요? 뭐 10년이나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번 반등이 아마 본전까지 나와줄 것 같은데요. 그 본전을 정리하시고 다른 기업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 멘토님. 네. 걔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서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하도록 할게요. 엄청 기다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열심히 출연하고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한솔 로지스틱스. 네. 4,960원에 6%요. 네, 4,960원에 60%. 6. 6%.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네요. 한솔 로지스틱스. 좀 전에는 이제 5,06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리네요, 다시. 그러니까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한데 일단은 추세 네.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요즘은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어떻게 예. 보세요, 멘토님은? 제가 만약 이거 4,960원에 사서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오늘 전화 안 걸고 바로 매도했습니다.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본전 왔을 때 고민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 될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본전이라도 팔 거라는 경우들을요. 제가 네. 주식하는 사람 봤을 때 10명 중에 9분이 그런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네. 그 후회를 안 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우리가 투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로 가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배워야지도 있지만 저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는 상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상담에서 잘해서 전화하시는 분들보다는 잘못돼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말을 그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를 배운다면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상담방송을 보시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뭐죠? 저는 이거 본전일 때 바로 매도합니다. 왜냐하면 네. 본전일 때 매도 못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을 못 봤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본전일 때 그냥 내가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한 2, 3주 지금 뭐 한 달 정도 고생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왜 고생했는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위쪽에 샀기 때문이잖아요. 딱 깨놓고 이야기한다면. 예, 그래요. 그죠? 떨어졌을 때 그냥 뭐 시청자님 매수한 이후로 한 일주일만 기다렸으면은 4,3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죠? 예. 그때 샀으면 오히려 지금은 수익 중일 거고 본전 욕심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지금 고점에 사서 몰려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누군가는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자들 중에서 어떤 누군가는 4,300원에 사서 지금 수익을 실현시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네네. 억울하지 않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꽂았기 때문에 단추를 푼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매도하는 게 맞는 건데 한솔 로지스틱스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택배, 물류 이런 쪽은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얘는 1,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매우 많이 올라왔어요. 에이. 그런 거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매수한다는 것은 단타를 해야 되는 건데 단타를 하실 거면 이렇게 위쪽에 올라와서 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려왔을 때 아, 예.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수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본전에서 빨리 그냥 내가 미련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냥 딱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딱 절제심이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게 없다면 한솔 로지스틱스뿐만 아니라 시청자님 어떤 매매를 하시더라도 계좌가 불어나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손절은 이제 지금 많이 반등했을 때 손절할까요? 네, 저는 그러는 게 맞겠다 싶은 게 당장 만약에 대응이 좀 가능하실 것 같으면 다음번에 대응이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약간 네. 손해볼 걸 각오하고 지금 약간 손절하는 거 별로 무섭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6%니까 그죠? 네. 그래서 4,750원이 무너질 때 손절하겠다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 밀리면 다 정리하시고요. 거기가 지지가 네. 된다면 한 5,000원 네. 이상까지 돌발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1%가 예. 됐든 5%가 됐든 15%가 됐든 수익이 나면 그냥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예.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인드죠. 예.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물류 쪽 좋으니까요. 한솔 로지스틱스처럼 이렇게 차트 보면은 예. 이렇게 완전 우상향으로 쭉 올라왔잖아요. 예, 예. 이런 거 잡지 마시고 지금 우하향이라든지 바닥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많아요. 물류 쪽에도요. 예, 예. 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예. 교체 의견도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네, 스키 바이오 사이언스를 매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언제쯤 권장하는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매수를 문의를 주셨는데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우리 멘토님 안 된다고 하실 거고 네. 이게 적절한 구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매수하기 적정한 구간은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얘가 상장됐던 그 상장했던 공모가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일단 시청자님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말씀하신 거는요. 요즘에 세간이 너무 이렇게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죠? 네. 뉴스만 찾아봐도 나오고 백신 이야기 나오고 위탁 생산하면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될 거다 뭐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지금도 보면은 실적 예상치가 200억, 200억, 300억 하다가 올해 4천억이에요 갑자기. 네.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하고 난리가 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지금 눈에 딱 봐도 좋아 보이는 걸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면은 사실 세상에 몰매를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몰매 맞아요. 저는 조금 해서 장기로 가져가 볼까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장기로 네. 가져가게끔 이런 자리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칭찬 일색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전혀 두려움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만 찾아봐도 내가 SK 바이오 사이언스만 검색을 해봐도 전부 다 좋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안 좋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과연 나에게 돈을 벌기 위한 정보일까? 세상 모두가 나에게 돈 벌으라고 이런 기회를 줬을까? 저는 아직까지 많이 인생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세상 모두가 이렇게 다 짜고 저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 해줬을 때 좋은 일이 발생되는 경우보다는 저를 속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네, 쉽게 들어온 정보는 저는 잘 쉽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누군가가 굉장히 비싸게 팔고 싶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칭찬 일색일 거고 그러니까 시청자님처럼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사놓고 팔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때요? 고가에서 시청자님 못 팔고 누군가는 팔아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물량들이 다 나오고 나면은 이 종목은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시청자님께서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는 매수했을 때 신고가를 쓰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35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왜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어제 살 걸, 어제 살 걸 하면서 따라붙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됐다가 지금 정말 큰일 난 기업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은 만 원에 상장했다가 8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20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기업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여기서 샀을 때 물론 수익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대박을 노리면 쪽박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정적인 투자를 권유해드리고 싶지 대박 노리시고 여기 한번 들어가보세요라는 권유는 절대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 말고 다른 기업 살 게 너무나 많고 안정적인 투자처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전화 상담 잠시만 쉬어가도록 하고요. 세미나 일정도 체크를 해보죠. 이번 주는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오늘 오후입니다. 아, 네, 오늘 바로 딱 라인 나오죠. 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또 무료 강의를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 오시게 된다면은 제가 왜 이런 투자 관점을 가졌는지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하면 항상 대박을 노리시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뭐 수익률 막 1000%, 100%, 200% 올라와야 된다. 막 여기서 한 방이 나온다. 한방 오늘 밤이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는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빛만 보고 어둠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인데 그 그림자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셨을 때 100명 중에 2명, 한 명만이 성공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실패하고 계좌가 다 이렇게 물려서 상처가 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100명 중에 50명 이상이 성공하는 투자를 할 것인지 대신에 100명 중에 50명 이상이 성공을 하니까 수익률이 낮을 수 있겠죠. 근데 100명 중에 한 명 성공하면 급등하면서 엄청난 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감수를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한 투자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많이 해드릴 거니까 오셔서 조금 생각을 많이 바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오후 8시네요. 오늘 저녁에 들어가셔서 문멘토님의 좋은 이야기, 네, 실질적인 조언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튜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로는 이길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CJENM 18,200원에 30%, 182,000원이겠죠. 네, 182,000원에 30%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건 어떨런지요? 고견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24만원 이제 부근에서 바닥을 딱 찍고 요즘 잘 올라오고 있네요, 멘토니. 네.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좋아요. 네. 신규 매수하기도 좋고, 맞아요. 추가 매수하기도 좋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30%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중 관리를 못하면 추가 매수의 기회도 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가 좀 낮추고 뭔가 효과를 보려면 비중 60%까지 늘려야 돼요. 네. 근데 60%까지 늘리면요. 나머지는 이제 현금이 40%밖에 안 남는 거고 맞아요. 또는 그 종목을 다른 종목을 샀다. 그 돈을 다른 종목 샀다라고 한다면은 계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가라는 게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돈만 더 있으면은 될 것 같은데. 네. 야, 내가 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빚을 내요.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그러다가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비중 관리를 내가 가진 돈 안에서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걸 잘 못하시다 보니까 돈만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으로 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100억을 갖다 줘도 1억을 못 법니다. 왜요? 버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처음부터 많았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본전까지 올라올까요? CJENM은요, 올라오게 되면은 30만원, 25만원까지 그냥 훅 열려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5만원에 들고 있던가, 18만원에 들고 있던가, 결국은 수익권 도달하는 것은 문제도 아닌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 날 수 있는 기업이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더 좋은 기업이겠지만, 비중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본전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30만원까지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비중부터 줄이신 다음에 다음 떨어지는 걸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그때 하면 되지만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면 내가 처음부터 비중이 많았으니 그냥 욕심을 버려보자. 남은 비중으로만 수익을 챙기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겐 역시 플립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26,800원에 60%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기도 한데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사업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고 뭔가 성장성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글과 컴퓨터 우리가 다들 잘 알죠. 우리 맞아요. 한컴 다자 연습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럴 때 그죠. 뭐 소나기 내려오는 거 막 대네치아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이제는 뭐 한글 97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 한글 뭐 2021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위성을 쏘네 마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얘들 지금 소문 퍼뜨리고 있구나. 주가 올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도 충분히 잘 돈을 벌고 있고 충분히 자리를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지분을 팔고 싶은 게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26,800원 자리가요. 지금 전고점 자리입니다. 2013-14년에 전고점 찍었던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다시 올라왔고 소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비중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기 때문에요. 저는 비중을 본전가 왔을 때 절반 이상을 팔아내서 비중부터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이 자리는 손절 라인을 잘 정해서 대응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평생 물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괜히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손절가를 좀 정해놓는 것은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건데요. 차트적인 모습으로만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저점 내려갔던 거는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전고점까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가까지 온다는 이야기고요. 왔을 때 비중을 전량 다 매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서 매도하고 난 다음에 손절가는 역시나 지난 저점 자리인 23,000원대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000원이 오면은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만약에 빠져내려간다, 23,000원 내려간다면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서 본전에서 비중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시간 투자를 한번 해보자. 얘는 제 생각엔 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튀어 오를 때 깔끔하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임원석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PSK 42,200원에 15% 역대급 실적의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손절 전에는 25%였고요. 38,000원에 10%를 손절을 했고 지금 이제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많이 좀 내려왔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역대급 실적의 뭐 세계 글로벌 1위다라고 하면요 이미 당하셨다라는 이야기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영원한 1위는 없고요. 영원한 역대급 실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 내고 나면 그 다음이 떨어졌을 때 바로 실망 매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급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끝없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낭떠러지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PSK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네 하면서 올라왔지만 생각보다 하반기가 안 좋거나 내년 상반기가 안 좋다고 생각되면 여기서 실망 매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 건 맞아요. 실적이 좋아진 것도 맞고요. 뭐 매출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장비 업체 뭐 이런 쪽은 삼성전자에서 계속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다시 또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미지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이 더 좋을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대감 하나로 막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기대감도 차트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추세가 무너지고 쌍봉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여기서 한 풀 꺾였구나 그러면은 쉬어간다든지 또는 밑으로 내려가서 약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유가 뭐 됐던 시간에 비싸게 사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역시 손절 라인 정해야 되는데 단기 급락은 단기 급등을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반등 나올 때 저는 본전 정리하시고 다른 기업을 사시는 게 어떨까? 역대급 실적이 나온 기업이 아니라 나올 기업을 사셔야 되고요. 글로벌 1위 기업이 아니라요. 1위가 될 기업을 사셔야 됩니다. 1위로 꾸준히 유지가 되는 기업보다는 50위에서 49위로 올라간 기업들을 사람들은 선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과 기본을 좀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본전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면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SNMP 모티브.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8,200원에 20%. 네, 68,200원에 20%. 뭐 한 6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네네. 네, 그 뭐 이제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이제 완성차 생산 차질 빚어지니까 이게 쭉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럼 대응을 좀 해볼까요? 이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시간과의 싸움을
이제는 하셔야 되는 외로움 싸움에 들어갔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주식수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1,400만 주가 발행되어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거의 한 50%가량이 물려있는, 그러니까 묶여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00만 주 중에서 700만 주 이상이 묶여있다 보니까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없이 빠져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요. 폭락을 하는 것도 되게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급등 나오는 것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아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멀티캠퍼스와 같이 품절주는 저점에 잡아놓으면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득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S&T 모티브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온 상태 잡아버리게 되면 정말 이제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싫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고가에 들어가시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잃던지 시간을 잃던지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잃던지 돈을 잃던지인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돈을 잃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반등 나왔을 때 6만 원 이상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잃고 싶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그냥 기업을 밑으로 빠질 때까지, 오히려 4만 5천 원짜리가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은. 왜냐하면 실적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거 맞기 때문에 4만 5천 원,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으면 그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만 5천 원이나 4만 원까지 내려간다면은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손실은 없이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시청자님의 돈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가 좋다라고 확답드리기는 힘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의 자금 상황과 미래 설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투자하세요 또는 손실 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고, 어찌됐든 두 가지 전략 다 드린다면요, 저는 이게 반등이 나왔을 때 시간을 좀 아끼시겠다라고 한다면은 6만 3천 원 또는 6만 2천 원쯤 올라올 때 손실을 감수하고 손절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시간을 투자 한번 해볼래요라고 한다면 차라리 4만 5천 원대까지 그냥 내려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기서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나오니까 오히려 4만 5천 원이 왔을 때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셔서 이 기업은 네. 그냥 가지고 간다면 괜찮을 기업인데 매수가를 낮춰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만 인지하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네네. 네, 그렇게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캠트럭스를 네. 50% 갖고 있어요. 이 매수가는요? 1,600원. 1,500원이요? 네네. 네, 그럼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봐요, 시청자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캠트로스가 뭐 굉장히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삼성 SDI 발 이제 호재가 있었는데 여기에 너무 또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네. 요즘에 이제 친절 모드를 잘 하고 있단 말이죠. 유지하셔야 열심히, 됩니다. 예, 잘 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네.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 속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합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시청자님한테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뭐 돈이 이게 그 힘들게 모으신 돈일 거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순식간에 단기간에 이렇게 뭔가 변동이 생기면서 50% 비중도 작은 비중이 아닌데 단기간에 손실률이 거의 한 25%까지 내려가 보니까 우리가 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다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돈을 날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네. 우리가 평소에 살 때도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소비 계획을 짜고 한 푼 쓰는 것도 되게 아까워하고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버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몸을 이렇게 혹사시켜가지고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걸 우리가 세월과 에너지와 나의 젊음과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만든 게 나의 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자마자 이렇게 단기간에 손실 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딴 게 길거리에 돈 버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액으로 연습 먼저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한 만 원이 2만 원 정도 잃는 거는 우리가 그냥 돈 어디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님께서 지금 캠트로스를 이렇게 매수하신 걸 보니까 캠트로스가 어떻다, 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투자의 기본 자세를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요. 가능하시다면은 네. 계좌에서 돈을 좀 다 빼셔가지고 100만 원만 넣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계좌 속에는 무조건 100만 원 이하로만. 시청자님께서 이 정도는 잃어도 괜찮겠다 싶은 돈이 있잖아요. 100만 원이 크다 생각이 든다, 50만 원. 50만 원이 크다 생각이 든다면 10만 원 정도만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전체 계좌 돈입니다. 네네. 반드시 다 매도하셔가지고 저는 돈을 빼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감을 잡고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일 꼭대기, 가장 높을 때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전략이 있었다든지 기준이 있었다든지가 아니라 홀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어디에 홀린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지 않으시려면은 강인한 마인드부터 만들자. 지금 당장은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뛰어오르고 있고 전해질 관련주 이런 거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켄트로스도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9,500원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딱히 이거는 뭐 손실 날 가능성보다는 반등하면 더 나와서 본전 또는 만 원 이상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당장 이번 주라도요. 그래서 15,000원에 샀으니까 15,000원에 팔아야지가 아니라 만 원 이상이면은 아이고 감지덕지다 하고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아플 수는 있는데 9,500원, 9,400원이 밀리게 된다면 손실이 한 10% 가량 나는 자리인데 그래도 손절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학원비 냈다 생각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저는 가능하시다면은 계좌에 있는 돈을 최대한 다 빼신 다음에 100만 원 이하로만 투자 연습을 한번 해 보자는 전략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홀리지 마세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롯데 하이마트고요. 네, 롯데 어떤 종목이요? 아, 롯데 하이마트.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9,000원에 30%입니다. 네, 39,000원에 30% 알겠습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 주가가 좀 뭐 연일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뭐 올해 내내 거의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맞아요. 뭐 별거 아니거든요. 네. 주가라는 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하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파도도 보면 막 칠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있고 맞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보면 비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시원할 때가 있어요. 주가도 똑같아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기업의 가치예요.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괜찮은데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면은 오히려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맞아요. 거잖아요. 내가 1차 매수를 잘못했을 뿐인 것이 이 기업은 좋은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내려갔을 때 더 사서 그냥 우리가 모아버리면 되는데 내려가면 손실 중이다, 뭐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손실 중이다 하지 마시고 지금 채팅 가능하신 분들은요. 투자 중이란 채팅을 좀 적어보세요. 투자 중이에요, 우리는. 매도하지 않으면은 수익도 손실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냥 투자를 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롯데하이마트라는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주가는 내려온 건 맞아요. 근데 내려온 걸 떠나서 기업이 괜찮은가만 보면 되거든요. 기업 괜찮은가 봤더니 2019년에 1000억까지 영업이익이 떨어졌던 기업이 지금은 코로나 때 160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전제품 매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실 겁니다. 하이마트라든지 LG전자라든지 뭐 이런 데 베스트 상가샵인가요? 그런 데라든가 삼성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데는 지금 매출이라든가 일이 전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고객들이 가전제품을 사러 많이 온다는 거죠. 왜요? 영화관 못 가니까 TV도 사고 영화관 못 가니까 뭐 좋은 걸 사고 청소기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청소기 사고 공기청정기 사고 많은 분들께서 가전제품에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롯데하이마트는요 당장에 뭐 2차전지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뭐 반도체 5G 이런 식으로 구설수가 많은 기업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약간 여기에 빛이 안 들어오고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안 받고 있는 것뿐인 거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주가가 왜 떨어질까요? 스포트라이트가 안 들어오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손절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시청자님이 여기서 만약에 기다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딱 저 제 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 수 있다면 해주세요. 수익 내고 나온다. 수익 내고 나온다. 기필코 수익을 내고 나온다. 기필코 수익을 내고 나온다. 그러면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고 떨어진다고 겁낼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수익 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하면서 하실 거라면 저는 28,000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28,000원 미만에서 좀 추가하면서 하셔야 뭔가 좀 효과가 좀 클 거라고 봐요. 금액대는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목표가는 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를 정하는 거는 항상 내 계좌에서 매도를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목표가 정하는 그 순간 목표가 아니면 안 팔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네, 정하지 마시고 수익 나면은 네. 수익 났을 때 그냥 전화를 주세요. 어머 수익 중입니다. 뭐 1%든 뭐든 수익을 났으면 전화를 주세요. 네, 그냥 그때 수익 났을 때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네. 그래서 저는 28,000원 이하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 드리고요. 네. 올라올 때는 4만 원 이상 올라올 때 그냥 전화를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네,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빠르게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힘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31,400원 15%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손실폭이 아주 크진 않은데 일단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갔네요, 멘토님. 그렇죠. 이제 오늘 보면 이렇게 우상향해서 고점에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현금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 현금화에서 들고 있다 보니까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빠져내려가는데 얘들은 주가가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더 가겠지 싶은 마음에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이렇게 최고점이에요. 역사상 최고점에 사신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최고점에 산 사람이야 라고 남을 수 있는 거고 그 역사를 내가 지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29,800원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해야 되는 자리, 단기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유가 있다면 29,500원에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장기 투자는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최고점에 사셨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거는 더 올라가게 된다면 최고점이 아닐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내려가게 된다면 시청자님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간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막아야 돼요. 그 말은 손절라인 정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29,500원짜리가 무너질 때 정리하자라는 네네. 의견을 드리고요. 반등 나오면은 예. 짧은 수익이에요. 357 해보세요. 357. 357. 3%, 5% 수익권. 그러니까 3%, 5%, 7% 수익권을 다 정리해버리세요. 5%,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 아, 예예.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짧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유튜브로 짧게 하나 가볼까요? 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상담해 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